고양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2,9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사업보다 미해결된 기존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고양시의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은 도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추경 전체 2,960억 원 가운데 15%인 445억 원을 도로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고양 광탄간 도로 확포장, 사리현 IC 주변 도로 개설 등을 포함해 자유로 등 주요 도로 유지 보수에 85억 원, 겨울철 눈 대책엔 31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었던 도로 4곳의 공사를 실시하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이후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취락지구와 외곽지역 20여 곳의 도로를 확충하여 원활한 진출입을 돕겠습니다. 고양선과 인천 2호선, 대곡 소사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에 예상되는 고양시 분담금 1,2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철도사업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는 국가사업이지만 법령에 따라 분담금이 발생하는 만큼 별도의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적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는 출자금 243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사업비의 80%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실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에 305억 원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로 일자리 기금 100억 원도 추진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양시 의회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최종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